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먼저 나아갔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기 땅에 떨어져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 생명도 내어놓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하기 하나님 정말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다 신령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하루를 낭비하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나갔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간격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죽이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님 정말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무서운 마음과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소서 그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순절날 부어졌던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그 찌른 바 그 아들에 통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수건이 덮여있는 이들의 하나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와 그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주님 심판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망령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저주받을 이름, 영원히 지어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이름으로 하나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주님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 길만 주시는 그 길만
Oh.
사랑 너나
하나님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